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리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그 오후 4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4분 전 5시를 가리키고 있네요. 이 지금 내가 리딩을 하다가 말이죠. 전번에 리딩을 하다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머릿말, 머리는 이 책을 펼쳐보면 머릿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머리에 나오는 글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머릿말의 글을 읽어야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서태후와 궁녀들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머릿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0년도 더된 일이다. 당시 나는 아직 학생이었고 숙소는 베이징 마신묘 서쪽. 여기가 현재의 장산 동쪽 대로라고 합니다. 베이징 마신묘 동서로 이어진 거리에 있었다. 이큰길 건너편에는 남쪽으로 좁은 골목이 하나 나 있어 큰 길과 정자 형태를 이루고 있었는데 남쪽으로 쭉 뻗어 있던 이 골목을 중나오 후퉁 베이징 구 성내 중심으로 산지한 좁은 골목길이라 불렀다. 이 골목을 중나오이라 불렀다. 내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려는 노 궁녀는 바로 이 골목에 있는 한 작은 공동 스어 유한 서쪽 가옥에 살고 있었다. 당시는 암울하고 비참했던 시기였다. 낮에는 군용차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고 정오에도 어두컴컴한 논밭길. 행여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누구 한 사람 길거리에 나다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진산 산 꼭대기에 있는 일본인들의 경보기가 설치되고 고사포가 밤낮으로 하늘을 마주한 채 돌아다녔다. 거리에는 완전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순시를 돌았다. 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격이었다. 저녁이 되어 경적이 요란하게 울리면 등화 관제가 시작되었고 거리는 칠같이 어두워졌다. 가을 비까지 추적추적 떨어지면서 오래된 도시는 새삼 더욱 처량해 보였다. 완전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이리저리 오가며 순시를 돌았다. 일본이 그 중국 만주도 침략했었잖아요. 나는 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머니에 찻잎가루 두 포를 넣고 파란 위옷을 걷어 마른 땅콩을 한줌 넣고는 조심조심 노궁녀의 집에 들어섰다. 그런 분위기가 일본 무장한 일본 군인들이 수시로 다니고 그런 그 분위기가 음산한 분위기인데 자기가 뭐 찻잎가루 이런 거 말린 찻잎가루 그다음에 뭐 마른 땅콩 이런 거 주머니에다 넣고 조심조심 그 노궁녀의 집에 자주 찾아갔었던 거죠. 그분에게서 청조 때 황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제 청나라 청나라 왕실의 여러 가지 그 숨은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자주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서로 재촉감 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들었다. 창문은 검은색 천으로 철저히 가려졌고 그러니까 등화관제 때문에 병모서리 콩할 만한 등불은 탁한 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화롯불은 천장에 반사되어 방 안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등화관제 때문에 불도 마음대로 못 켜고 창에는 다 두꺼운 담요로 빛이 펴나가지 못하게 이제 두꺼운 담요로 창을 가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사람 얼굴이면 겨우겨우 사람 얼굴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낮그 아주 어두컴컴한 호롱불 하나가 이제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야말로 깜빡깜빡 불빛이 벽 그림자를 등지고 사서 어두운 밤비가 창문을 때리는 풍경이었다. 거기다가 밖에는 또 비까지 내려서 창문을 그렇게 싹서 비가 때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지나간 그 왕조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 얘기가 또, 그 분위기와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얼마나 그 얘기가 감동 깊게 전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듣는 사람도 참 감명 깊게 듣는 거죠. 그 서태후를 직접 모셨던 그 궁녀가
아주 그렇게 담담하게 그 얘기해 나가는 그 이야기에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빠져들었겠죠. 그 가운데서 나는 호기심을 한가득 품고 한 노궁녀가 원망같이 하소연같이 토해내는 옛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내가 찾아갈 당시 그분은 이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다. 그분의 성은 허였지만 본래의 성은 아닐 것이다. 규례를 보면 만주 귀하인의 한족성 허는 대본의 본래의 성이 허설이시다. 궁에 있을 때는 룽얼이라 불렸고 서태후는 룽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즉 궁에 있을 때는 룽얼이라고 불렀고 서태후는 이 궁녀를 룽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나 중화민국이 연호를 바꾼 이후로 귀하인 청나라와 만주족은 기인과 기하인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청나라가 이미 멸망했고 중화민국이 이제 중화민국 정부가 들어섰을 때다 그죠. 손문. 여러분들 그 중국 역사에도 손문이라고 나옵니다. 이 손문이가 이 중화민국을 이렇게 그렇죠. 청나라를 멸하고 중화민국을 세운 사람인데. 이게 내가 이걸 볼때 그래요.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이런 얘기인데 중화민국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그 자유민주적인 그런 정부거든요. 그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모택동이 등장하고 나서 이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장개석이는 자유민주 정치 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장개석에는 사회주의, 공산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원래 손문이가 이 세운 거는 중화민국이니까, 원래 손문은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려고 했었던 거죠. 장개석이처럼.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일이 그 잘못된 바람에, 이 중공이 이렇게 그 거대한 중공이 결국 공산주의로 변해가지고 우리나라 6.25 때도 이렇게 공산 중공이 참여해가지고 통일을 막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겼죠. 지금도 이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핵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국제무대에서 계속 김정은이를 두둔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가제는 개편이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이 철저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땅이 참그 공산화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 국가가 들어섰더라면은 참 이게 여러 가지로 그 대한민국이 국운을 떨치는데 여러 가지로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공산 정부가 중국에 세워진 바람에 여러 가지로 불렸죠. 그래서 나는 그늘 그분의 가족사에 대해 묻는 것을 애써 피했다. 다만 이야기 가운데 얼핏 듣기로 원래 시청, 징지다오에 살았다고 하니 대략 어느 기에 속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분의 아버지는 여느 귀하인들처럼 딱히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냈고 그분보다 열몇 살이나 많은 오빠는 연극 공연판을 뛰어다니며 돈잘 쓰기로 유명한 아마추어 희곡 배우였다. 그러니까 이 궁녀의 오빠는 이 궁녀의 이 얘기를 들려주던 이 궁녀의 친오빠는 그 아마추어 배우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13살에 황궁에 들어와 저수궁이라는 건 청대 서태후가 거처했던 곳이죠. 청나라 때 서태후가 이제 거처했던 궁이 저수궁입니다. 저수궁에서 일을 배우고 서태후 곁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분이 주로 담당했던 일은 담배를 올리는 것이었다. 18살 되던 해에 그분은 서태후의 명으로 유시성인 태감에게 시집을 갔다. 그는 서태후의 신복이었던 환관 리덴링의 양아들로. 그래서 이제 그 궁에 들어가서 이제 서태후를 모시는 일을 하면서 18살 때에 또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죠. 18살 때에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은,
류시송인 태감에게 시집을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궁에서 뭐 태감이 어떤 건지 내가 하여튼 뭐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뭐 중국 역사까지 그렇게 정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류시송을 가진 태감을 만나게 된 게 뭐냐면은 서태후가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너는 그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서태후가 명령을 내리니까 뭐 싫든 싫고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싫고 좋은 게 있어요. 서태후가 황후마마가 명령을 내리는데 뭐 싫고 좋고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것이지. 그는 서태후의 신복이었던 환관 리덴잉의 양아들이었다는 거죠. 그 류시성을 가진 그 사람이 이 그 궁녀의 남편이 된 사람이 서태후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환관 리덴잉의 양아들이었다는 거죠. 베이츠조 부에게 살면서 광서제. 광서제라는 거는 이제 청나라의 11대 황제입니다. 청나라의 11대 황제인데, 이 광서제가 이제 그, 서태후의 꼭두각시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광서제가 이제 등장, 이 서태후나 광서제가 얘기가 나올 때는 이 청나라가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때이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왕의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중화민국이 설립되는 그런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제 왕 시대가 가고, 정식으로 이제 민국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 청나라가 그 망해가던 시기 말기에,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의 옹립으로, 즉위했다. 광서제 이발을 담당하던 환관이었다. 그러니까 광서제의 머리를 깎아주던 환관의 양아들이었다 그죠. 혼인 예식은 남부럽지 않게 치렀다고 한다. 서태후는 주례인 자격으로 16명의 가마꾼을 혼수로 딸려보냈고 예복이며 보석 등도 빠짐없이 갖추어줬다. 그러니까 궁녀, 이러니까 궁녀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궁녀가 되려고 줄을 선 거죠. 결혼도 서태후가 명령을 시켜서 결혼도 시켜줘. 또 서태후가 주례를 서줘. 그리고 16명의 가마꾼을 혼수로 딸려보내줘. 예복도 해줘. 보석도 해줘. 그때 당시 이 중국에서 이렇게 궁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결혼을 시키니까 얼마나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뭐 예복, 보석 이런 것도 다 걱정 없이 서태후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니까 그게 얼마예요. 정말 먹고 사는 걱정, 결혼하는 걱정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복이면 보석 등도 빠짐없이 갖춰줬다. 그러나 불구덩이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는 혼인 생활 속에서 그분의 1년도 채 못되어 태후를 그리워했고 다시 궁으로 들어가기를 청했다. 다행히 서태후의 특별 허가를 받아 궁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청대에 매우 드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궁의 관례상 궁녀는 한번 궁을 떠나면 돌아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혼인한 몸으로 태후 곁에서 시중을 든다는 것은 태후의 각별한 애정을 받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궁을 떠나게 돼 있었던 모양이죠. 뭐 이거 아까도 내가 얘기하지만 이 중국 역사에까지 내가 뭐 자잘하게 기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세상에 뭐 만물박사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까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여기 글을 읽어보면은 결혼하면 궁을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그 궁의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했으니까 궁을 떠났다가 이 다시 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죠. 그런데 그런 한번 궁을 떠났다가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이 궁의 관례상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서태후가 특별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특별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궁녀가, 그러니까 서태후가 이 궁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 걸알 수가 있죠. 다시 이 서태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궁녀로 이제 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분의 말에 따르면 그전에는 오직 동태후의 시녀 한 사람만 이런 특혜를 입어 궁으로 되돌아와 동태후를 모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매우 짧은 기간이었다고 한다. 사실 서태후로서는 그분을 황관에게 씨보낸 것이 일말의 가책이 되어 작은 은혜를 베푼 것일 테지만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야기를 할 때도 나름 의기양양한 어조였다. 경자년 서태후를 따라 시안으로 피신했을 때는 출발 직전 진비가 처참하게 죽는 일을 현장에서 겪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도 의기양양한 어조였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궁녀가 그 지식인 젊은 청년을 만나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록 청나라는 망했지만, 세월이 바뀌어서 이제 민국 정부가 들어서 청나라는 망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청나라의 이 궁에서 서태후를 모셨다는 것은 정말 서태후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주 그 궁녀 중에 궁녀로, 서태후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서태후의 사생활까지 아주 속속들이 꿰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랑스럽죠. 뭐 그게 그런 일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황후마마 곁에서 아주 태후마마 옆에서 그냥 아주 그 태후마마의 뭐 사실 뭐똥 누르는 거 오줌 누르는 것까지 다할 정도로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영광이라고 하면 영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얘기를 했다 그죠. 경자년에 서태후를 따라 서태후가 이제 궁에서 나와가지고 뭐 자금성인지 뭐 어땠는지 하여튼 뭐틀 수도 있지만 그 하여튼 궁은 궁이니까 자금성 말고도 또뭐 어깨도 나왔잖아요. 무슨 궁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금성인지 어때 자금성 말고 다른 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경자년에 서태후를 따라 서태후가 이제 궁에서 쫓겨나서 서태후를 따라 시안으로 피신했을 때는 시안이란 고장으로 이제 서태후가 피신을 했을 때도 이 궁녀가 서태후를 따라서 같이 간 겁니다. 피신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서태후가 궁에 나와서 시안이란 곳에 피신할 때가 출발 직전, 그러니까 시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진비. 왕비 비자를 썼네요. 왕비 비자를 썼으니까 어떻게, 이 여자도 이제 왕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비라는 여자인데, 뭐, 자세히 어떤 왕족인지는 자세히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비 비자를 쓰는 걸로 봐서 이 여자도 뭐, 왕족 계열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서태후가 이 여자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어요. 너는 우물에 빠져 죽어야 돼. 이렇게 서태후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진 서태후가 우물에 빠져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이 진비라는 여자를 평소에 그 보필해 주던 황상무인지 하여튼 그 남자가 있었나 봐요. 그 남자를 불러달라. 그 남자를 불러주면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서태후가 네가 무슨 잘못이 있지? 너 우물에 빠져 죽어. 이러니까 그렇지 아무 사람도 뭐 죽으라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더군다나 진비가 그 우물에 빠져 죽을 때는 나이가 진비의 나이가 많은 나이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26살 그런 꽃다운 나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꽃다운 젊은 나이에 우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억울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황아무개를 불러달라. 그 남자가 자기의 그 진비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둔해 준다는 거죠. 두둔해 줄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아무개는 뭐 하여튼 찾지 못하고, 어쨌든 간에 진비가 정말 우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죠. 서태후 명령을 받아서. 우물에 빠져 죽으면서 진비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이 진비가 그렇게 26살에 꽃다운 나이에 서태후의 명령으로 우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한이 생겨서, 이렇게, 그런 말이 했,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제, 윤회설을, 평소에는 뭐 윤회설을 안 믿었겠지만, 너무나 죽는 게 안타까우니까 윤회설을 순간적으로 믿었겠죠. 내가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내가 황아무개를 만나서 은혜를 갚겠다. 평소에 그 황아무개 하여튼 궁에서 근무하는 남자가 이 진비를 많이 두둔해주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라고 우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이제 진비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서태후가 시안으로 피신을 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궁녀가 진비가 처참하게 죽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봤다. 그리고 신축년 시안에서 환궁했을 때는 나이가 들어 청대 궁의 관례에서 궁녀는 25세 이전에 궁을 떠나 혼인을 해야 했다. 25살 이전에 궁을 떠나서 결혼을 했어야 됐다는, 해야 된다는, 25살이 되기 전에 궁을 떠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궁의 지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궁을 떠나 베이츠츠로 옮겨와야 했다. 그분이 서태후의 시중을 든 횟수는 무려 8년에 이른다. 남편이 있던 류태감은 아편쟁이로 아편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서태후의 명령으로 만났던 그 남편 류태감은 그 아편과 도박에 빠져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이후 만주사변이 일어났고, 일본 세력이 베이징에 진입, 일본 무사와 건달들이 결탁해 강제로 그분을 집에서 내쫓았다. 그분은 어쩔 수 없이 후문 동쪽 동황성 부근에 방을 세뇌어 살게 되었다. 루거우차오 사건, 노구교 사건 또는 뭐, 하여튼 이때는 뭐,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고 베이징까지 진입했다고 했을 때니까 뭐, 자꾸 이 책상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자꾸 이 잡음이 납니다. 1937년 7월 7일 밤 베이징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일어난 중국군과 일본군이 충돌 이후에는 경찰과 불량배들이 손을 잡고 또한번 무력으로 억압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복면을 한두 사내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칼로 백인 머리를 치고는 집안의 보물들을 유유히 훔쳐간 것이다. 두 눈을 빤히 뜨고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치욕스러웠지만 목숨을 건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늘을 향해 탄식해도 소용없는,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고 있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기서는 이쯤 해 두겠습니다. 이쯤에 두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무토막처럼 규범에 얽매여 살아있어요. 혼자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용납되지 않았죠. 어린 궁녀들 사이에도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궁녀들끼리 그렇게 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이 어딜 가나 이 사람의 인간 세계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쭉또 잠깐 해야 되겠는데. 이승열이가 어떠냐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더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아, 걔가 좀 애가 딜딜해 모자려. 모자린다 그랬더래. 여러분들 내가 지금 모자리게 보입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심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기 때문에 남의 얘기 듣고는 올바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합니다만은 남의 얘기를 듣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평가하려면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이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남의 얘기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린 궁녀들 사이에서도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답니다. 다른 궁녀가 나보다 더 잘해서 나에게 창피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마치 등 뒤에 채찍이라도 하나 있어서 언제 채찍 당할지 모르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궁녀들끼리 왜 시기 질투가 왜 생겼느냐면은 누가 더 서태후의 사랑을 받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이제 경쟁 심리를 갖는 거예요. 그나마 유일하게 즐거웠던 때는 매월 둘째 날에 16살째 매월 둘째 날과 16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은 궁에서 일한 보수로 은을 받는 날이죠. 우리 궁녀들은 매월 은두 냥씩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적지 않은 액수였답니다. 하지만 보수를 받았댔자 무슨 소용이 나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넘어가도록 하요. 그래서 이게 또 얘기를 해봅시다. 궁은 항상 조용한 곳이에요. 큰 소리가 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았어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면 시계보다 더 정확히 그 일을 했어요.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착착 진행되었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직적이었어요. 이렇게 조직적인 긴밀히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궁 밖에서는 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는 큰 소리를 내거나 모여서 소곤거리지 않아도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었답니다. 이런 거네요. 태우 마마가 담배를 피우실 때는 어떻게 시중 드셨어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아주머님은 옷자락에 네 모서리를 당겨 구김을 펴더니 웃으면서 대답했다. 지금 태우 마마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번 시중을 들어볼게요. 내 침대에 앉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나도 따라 웃음이 나왔다. 아이고, 이거 황송한 노릇이네요. 제가 어떻게 태우 마마처럼 시중을 받나요? 나는 우스갯소리라며 거절해 보려 했다. 귀하이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뼛속 깊이 자존심을 간직한 사람들이라 작은 일에도 상대방의 거절을 원치 않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제 저수궁이라는 궁이네요. 저수궁. 자금성 말고 또 저수궁이 있었죠. 저수궁.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보면 태우마마는 잘 풀리지 않는 어떤 큰일이 생길 때면 늘 장량을 태우시고 한동안 눈을 감고 두 손을 합장하고 계셨답니다. 이럴 때는 예사로운 때가 아니에요. 남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관세음보살은 태우마마가 의지하는 유일한 존재였죠. 그에 대한 태우마마의 존경심을 능히 짐작할 수 있었죠. 태우마마가 계시는 궁 안에 딱이한 개의 불상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우마마가 계시는 궁 안에 딱 하나의 불상이 그게 있었다. 그 불상에 어떤 때는 이렇게 눈을 탁 감고 합장하고 있었다. 태우마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후 마마는 미신을 믿고 불교에 심취하셨으며 특히 우린 민족주의, 만주족의 샤머니즘을 맹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태후 마마가 만주족들이 믿는 그런 그 미신을 아주 믿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서쪽 맨 끝에 있는 방은 태후 마마의 침실이자 몸 단장을 하시는 곳이었어요. 북쪽 벽으로 온돌 침대가 있는데 크기가 두 사람용 침대보다 더 컸답니다. 온돌 침대 위의 이불과 여는 계절과 법도에 따라 바꾸었죠. 겨울에는 세 겹 요를 깔고 여름에는 한 겹 요를 까는 식으로요. 동지에는 다람쥐 털 휘장을 치고 하지에는 얇고 부드러운 휘장을 쳤어요. 창에서 동남쪽으로는 화등대가 있는데 이것은 태후 마마가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호화 주머님은 천천히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치화전을 포함한 저수궁 안에는 좁고 긴 탁자나 차상 옆 또는 책상 아래에 빈 항아리가 몇 개 놓여 있었어요. 실내의 향을 위한 것이죠. 태후 마마는 향이 나는 물건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대신 남쪽 지역 과일로 방 안에 향을 냈어요. 태후 마마가 채화전에서 점심을 드시는 사이에 먼저 저수궁의 과일들을 새 곳으로 갈아요. 그러니까 궁의 뭐 인공적인 향을 태후 마마는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과일 같은 거, 그런 자연 향이 나게끔 과일들을 많이 배치시켜 놨다. 이런 얘기. 하여튼 여기 뭐 무수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더그 알고 싶으면은 이 책을 구입해서 정식으로 서점에서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는 참 그 중국의 궁 서태후의 생활에 대해서 뭐 낱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긴 그럽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시면 입을 헹구신 뒤 차를 반잔 정도 드시고 담배를 피우셨어요. 담배를 피우시고 나면 궁녀들이 태후 마마를 옷 갈아입는 방으로 모셨죠. 이곳에서 태후 마마는 연꽃 무늬 바탕에 진주로 꾸민 봉황신을 신으시고 두 개의 머리가 달린 봉황 장식관을 쓰셨어요. 양옆에는 진주로 엮은 망사 주머니를 메시고 때에 맞는 궁화를 다신 뒤 이 봉황 뭐 저기 이렇게는 봉황을 아름답게 수놓은 어깨걸이를 걸치셨고요. 이때 리덴잉은 모든 행차 준비를 지시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후 마마가 궁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은 상소문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백성들이 보낸 상소문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거죠. 외로움과 고독감이 못 견디게 밀려올 때면 상소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죠. 상소문을 읽는 시간이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보통은 황상. 아, 황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 전번에 그 진비가 우물에 빠져 죽으면서 황상을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자고 내가 그랬잖아요. 황상. 황후마마, 귀비마마를 접견한 후에 읽으셨죠. 황상과 황후마마께 황상은 가서 쉬시죠. 황후도 가서 쉬시죠. 귀비마마들께도 너희도 그만 물러가거라 하시며 그들을 쫓아 보내신 다음 뒷짐을 지고
연화무늬 신발로 흔들흔들 정실에 들어가신답니다. 인손을 뒤로 돌려 뒷짐을 치시는 것은 태우 마마의 잦은 버릇이었죠. 뭐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궁중 규범에 따라 황상과 태우 마마도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한다. 오늘은 이런 음식이 먹고 싶구나 같은 말을 잃지 않았어요. 음식점에서처럼 요리사에게 몇 가지 요리만을 주문한 일도 결코 없고요. 그래서 태우 마마의 식사 때는 매번 120가지가 넘는 요리가 올라온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를 남이 쓴 책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부분 부분을 취사 선택해서 읽으니까 그 뭐 앞과 뒤가 이렇게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봐라.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봐라. 이런 말씀뿐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궁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수궁에서는 태우 마마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발 씻는 물도 굉장히 신경 썼고요. 예를 들어 날씨가 무척 덥고 습한 산복 같은 때에는 항저우 국화를 보글보글 끓여서 따뜻하게 식힌 다음 그물로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항저우 국화를 보글보글 끓여서 그 물에다가 발을 씻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게 뭐냐면은, 태우 마마가, 그리고 서태후가 이제 궁에서 나와가지고, 그 시안이라는 곳으로 피난 가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어디서 수많은 모기떼가 굴러 들어왔어요. 정말 굴러 들어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창문 윗부분 처마 아래 한 무더기 모기들이 둥근 공처럼 묻혀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청년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살았던 얘기죠.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색과 술, 아편은 지나치게 해서 두 눈이 실명할 지경이 이르렀죠. 사람도 더 의기소침해졌고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이 한때 황태자였던 것을 과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단왕의 아들이라고 허세를 부리며 다니지도 않았고요. 자기 남편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뭐 어디 잠깐만요. 뭐 황태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라. 이런 얘기밖에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도 중국 역사적으로도 그 서태후의 아주 그 일거수일투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41분을 경과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던 서태후와 광서제의 시한 피신은 천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일반 백성과 다름 바 없는 피난민의 처지가 되어 말 못할 고생을 겪었던 당시 정경과 속사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정말 궁에서 궁에 있을 때 서태후는 그 여러 명의 궁녀들이 보필을 받고 이러면서 참 막대한 그 권력을 누렸지만 이렇게 궁에서 쫓겨나서 시안으로 피신을 갈 때는 정말 일반 백성과 똑같이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은 이미 잘 알려진 서태의 권력욕, 의화단의 난, 무술정변, 진비의 죽음, 광서제의 몰락, 황제의 피난, 외세의 침입, 굴욕 외교, 청말기 만연했던 아편문화, 황태자 부준의 일생 등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들보다 디테일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한다. 풍전등화 같은 정세 속에 부대끼며 멸망으로 치달았던 청말기 모습을 그 일이 일어났던 배경과 당사자들의 심리 세밀히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극도의 가난을 견디지 못해 환관의 길을 선택해야 했던 백성들, 불과 7, 8살의 어린아이가 거쳐했던 거세의 고통, 이 페니스를 잘라내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궁에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러니까 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부모들이 애를 낳으면 너는 우리처럼 이렇게 새 속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이 페니스를 잘르더라도 너는 궁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래서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페니스를 자르고 환관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 먹고 사는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겠죠. 내가 전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우라가 많으냐. 이 먹고 사는 고통 때문에 그렇게 우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서태후와 궁녀들이란 책을 리딩을 했는데 이렇게 그 생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리딩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게 생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별 그 감동을 못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책을 그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서태후와 궁녀들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이 책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룽월이라는 여자는 이제 서태후를 모시던 궁녀고 이 진이 선이링 이 젊은 부부가 이제 그 엘리트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룽월이라는 그 서태후를 모셨던 궁녀가 진이와 선이링 부부를 만나서 구술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받아서 진이와 선이링이 집필을 한 책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그때 서태후 시대의 그 뭐
자금성이 아니고, 자금성이 아니고, 뭐 무슨 궁인데, 하여튼 그때의 궁에 관한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내가 이걸 녹화를 했는데, 나도 이 책을 세세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군데군데 이제 대충 이렇게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했을 뿐이죠. 언젠가 나도 이걸 책을 한번 세세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